최근 부산 지역의 성형외과나 안과를 찾고 있는 의료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이 척추 특화 병원이라고 해서 이 척추 질병 등으로 인한 중증 환자들도 한국의 의료 관광을 위해 찾고 있는데요. 이는 의료 관광을 컨설팅하는 코비즈와 같은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늘 NSP 코리아 닥터스에서는 이 척추 질병으로 부산의 한 척추 특화 병원을 찾은 러시아 관광객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평소 허리디스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인 클리모바 네부게니 씨. 그녀가 척추시술로 유명한 부산의 한 척추특화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의료관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활성화되면서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이 12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 5에서 1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새롭게 의료관광에 뛰어든 안과나 척추병원 등으로 인해 부산을 찾는 의료 관광객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디스크, 척추 협착증과 같은 현대인들에게 감기만큼이나 흔하게 발병하는 이러한 중증과 관련된 병원이 의료 관광화된다면 외국인 환자 한 명당 중형차 두 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찾은 이 병원은 척추 특화 병원이라 할 만하게 많은 환자들이 복세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Ну, я бы хотела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вашего ведущего доктора о причинах моего заболевания и как можно облегчить, так сказа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이곳은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 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이 다섯 개의 진료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MRI, CT 3D 스캐너, EMG 등 진단 장비와 수술 현미경, 레이저를 포함한 내시경 수술 장비, 그리고 척추 운동치료실 등 척추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토탈 케어를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찾은 클리무바 씨는 엑스레이 촬영과 MRI 촬영을 한 뒤 척추 특화병원 원장인 박원욱 원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척추질환 치료로 유명한 박 원장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클리무바 씨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목도 아프고 팔저리고 등도 한 번씩 찌릿찌릿하고 그 다음에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저리고 그러니까 전체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 보니까 허리는 엑스레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목에는 지금 척추 간격이 좀 좁아지고 뼈가 이렇게 좀 생겨있어요. 그런 병을 이제 엑스레이에서 진단되는 병은 목 디스크하고 후종인데 골화증이라 해가지고 그 동양 사람한테 많은 어떤 체질적인 병이 있어요. 네, 그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허리는 지금 엑스레이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MRI를 찍어보면은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하는 병이 나타날 거고 보통 척추의 단계별 치료 방법에는 약물치료, 주사,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신경성형술의 이런 비수술적 방법과 이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성형술은 척추 부위에 직접 약물을 투여해 통증을 제거하는 시술로 입원하지 않고도 시술이 가능하며 이미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효과를 볼 정도로 검증된 시술법입니다. 박 원장은 어떤 질환이든 무조건적인 수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성형술과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한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환자 클리무바 씨에게도 역시 1단계 치료인 약물 주사를 통해 증상을 살펴본 결과 이 효과가 30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 일단은 비수술적으로 아마 시도를 해볼 건데 MRI에서 예상외로 굉장히 심하다고 할 경우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증상으로 봐서는 지금 많이 심하시거든요. 일단 MRI 찍어서 병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오늘부터 바로 주사 치료할 겁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목 주사를 맞고 나서 효과가 30분밖에 안 갔다 하거든요. 그렇단 말은 주사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미용을 위해서가 아닌 이러한 중증 질환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국의 척추 특화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Дешевле, но да, там несколько дешевле, как бы, но не настолько, чтобы намного. Намного, да.
И намного дешевле. Россия, зачастую в России тратишь деньги, но не получаешь должного, так сказать, результата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러시아 환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 부산에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 병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뭐 치료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외국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의 의료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일단 조금 다른 분한테 양보를 받아서라도 빨리 좀 빨리 봐드리고 또 검사도 빨리 해가지고 좀 빨리 빠른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분한 설명 네. 사실 통역 문제가 일단은 가장 이제 선점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직접 통역이 어려우면은 이제 회사나 또 뭐 시에서도 그런 통역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적극 이용하고 만약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저희가 통역할 수 있는 분을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부산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사실상 척추 질병과 같은 이 중증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료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NSP 통신 강혜진입니다.